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셨다. 우리를 참된 제자로 부르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응답받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고, 오늘 또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정말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다시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광을 주내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영적인 권세 또 육신적인 권세 즉 삼중직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이 있는 줄 믿고 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흔들리지 않으며
지치지 않는 고백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교회를 통해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참된 제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 이렇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참된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응답을 누리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이 믿네 비로소 비밀 누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응답의 문이 열려 빛이 주네 말씀이 성취되네 일평생 현장 증인 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입네 기도 속 비밀 응답의 문이 열려 빛비추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리스도 이미 함께 누릴 제자 일어나 일평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주의 능력 있네
렘넌트는 237 지우섬이 지도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안심하지만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지우섬이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마.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의 지도자와 세계의 서민들을 살려야 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지우섬이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지우섬이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268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4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이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갑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다시 고백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땅의 모든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25면에 있고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두 절 우리 다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계속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오늘 서울로 이제 중요한 만남을 두고 가셨고 내일까지 우리 목사님 중요한 만남을 좀 가지고 아마 내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알듯이 우리 목사님이 세계 렘넌트 지도 목사로 임명을 받고 전 세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좀 헌신도 하시고 수고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아닌 이제 세계 우리 귀한 목사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옵소서. 계속 우리 집중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 HRC죠.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날에는 특별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를 이번 HRC에 인턴십과 또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또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중요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 렘넌트 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오는 주 오후 예배는 하나 알루티시 또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이 알루티시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리더 대회, 전 세계 이제 리더 수련회 이 대회가 옵니다. 지금 뭐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서울과 비수도권 전부 다 사실은 상당히 지금 코로나 19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세계 리더 대회가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 전 세계 WRC죠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진행됩니다. 전 세계 모든 렘넌트들이 이걸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전국 장로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장로 전국 연합 장로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 모임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는데 이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내일 핵심 그리고 산업 선교 전도학 메시지가 생방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가지고 많은 장로님들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특별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학교 때는 제가 어제 우리 대학 미션홈에서도 좀 말씀을 좀 전달했는데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대로 말씀을 조금 편집 그리고 편집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설계를 할 거냐 그리고 이 설계된 이거를 가장 멋진 작품 디자인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면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 뿌리를 못 내립니다.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응답과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복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에게서 매일 듣지 않으면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얘기하고 내일도 그리스도 얘기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있는 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게 우리가 반복하는 것지만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리를 박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죠. 요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리되면 기도는 당연히 정리가 잘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정리된 사람은 반드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개인화라고도 하고 그리고 삼오늘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 정리하는 게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편집인데.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이 전도가 나의 디자인이 돼야 돼요. 요걸 가지고 체질해야 합니다. 각인시키는 것을 편집이라 하죠. 그리고 이 기도를 설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뿌리를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기도를 언약 잡고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편집되어지고 내 것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에 치우쳐져서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전도를 위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전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도가 너무 안 될 때는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전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잘 가다가 현장을 잘 갈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또 이제 내 자신이 뭔가 좀 고민되는 그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전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내 황폐한 이 상태를 기도로 응답을 누려야겠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딱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전도의 축복을 누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삶에서 업에서 나와야 됩니다. 항상 요 세 가지가.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론인데요. 첫 번째 말씀이죠. 편집. 말씀을 편집해라.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편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편집하냐?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듣는 거 말고 내가 정리돼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시스템으로 이 말씀이 딱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오늘 기도 수첩, 그리고 여러분들 뭐 초등부 말씀, 소년부 말씀, 유년부 말씀, 중등부 말씀, 고등부 말씀 정리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말씀이 정리돼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갈 방향을 딱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이 먼저 정리돼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화돼 있어야 돼요. 매일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정리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 이게 적용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냥 뭐 그렇지, 뭐 모든 것이 보장된 참된 제자지, 그래 그럴 거야, 이렇게 적용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적용돼야 돼요. 기쁜 일 앞에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되고, 또 말씀이 적용됐다는 것은 판단과 선택이 올바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판단하는 거, 선택하는 것이 너무 올바르게 선택이 돼요. 말씀이 내 것으로 적용이 되면, 이 말씀이지, 그 말씀 붙잡고 힘내는 거고, 또 저 말씀이지 하면 저 말씀 붙잡고 내가 언약으로 또 힘을 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정리되면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다? 힘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내게 그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야, 이 세상이 전부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조금 뭐 어떤 기가 막힌 사건을 제가 만들었는데 딱 사건 속에 들어가니까 눌리더라고요. 왜 그러지 이렇게. 근데 아이 뭐 보장돼 있잖아. 뭐 모든 것이 보장돼 있다면서 제 이렇게 오늘 좀 누렸어요. 말씀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말씀 생각하고 내 것으로 적용하면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편집하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정리해놓고 시스템화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내 걸로. 그리고 이 편집이란 말이 뭐냐? 우리 지금 아마 이번 주 주일 주보 속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전도학교 시간에 얘기했던 7대 여정. 성경 66권을 보면 이 7대 여정에 대한 편집이 돼 있어야 돼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자립하고 독립해라.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라. 이게 7대 여정 속에 다 있잖아요. 그 이 말씀이 내가 편집되고 말씀에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편집되고 적용되어 있으면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힘이 나고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는 또 증거가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부서 여러분들 각자 우리 렘넌트든 부서 예배가 있잖아요. 이 예배의 말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서에 교육자를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 예배를 편집하고 말씀으로 각인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말씀입니다. 광야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말씀이었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말씀이었어요. 강력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도 말씀 따라간 겁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승리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교육부서에서 주는 그 말씀이 잘 편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포럼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여러분들 자녀가 교육부서에서 어떤 말씀이 편집되어 있는지 물으셔야 돼요. 네가 오늘 그 초등부에서 받은 메시지가 뭐지? 유년부에서 받은 메시지가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각 부서에서 받은 그 얘기, 그 말씀이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메시지가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렘넌트들은 학교 생활 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뭐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이란 말은 너무 중요해요. 그 저와 여러분이 편집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 편집되어 있는 사람도 딱 표가 납니다. 힘이 나고 확신 갖고 제가 오늘 이제 그렇구나라고 왜 그러지 한데 우리 기한 장로님이 저보고 힘내시라고 막 하시더라고. 맞다 그래 힘내자. 뭐냐 자꾸 뭐 하는 건데 뭐 그래.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힘내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고 육신적인 힘을 얻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편집되어 있으면 그래요.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 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로. 뿌리 내리라.
설계란 말은 기도로 뿌리내는 겁니다. 설계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말씀을 편집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그림을 걸어갈 건가? 설계를 해야 돼요. 생각도 해야 되고 그걸 기도로 담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의 90%는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대화하셔야 돼요. 대화기도 그리고 무시기도. 저는 늘 대화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현장에 사업 창업 이제 너무 기쁜 곳에 가게 됐죠. 감사하고 이 사업장이 237과 5천 종사를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이가 수술 들어간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또 무슨 일이냐고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시는군요. 제가 여기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모든 것이 보장된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 했는데 집사님도 누리시고 그리고 집사님 언약 잡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도 오늘 근데 그 언약 잡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왜? 저는 자꾸 대화해요. 하나님 왜? 그 아이에게 그 렘넌트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그 대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 하나님 보고 내가 자녀잖아요. 그러면 책임져야죠. 자녀인데. 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갑자기 당하는 문제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갑자기 당한 문제 속에서도 대화했어요. 하나님 이거 뭔데 보장됐다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데 보장해줬다고 약속은 했잖아요 말씀. 근데 보장 안 해준 것 같아. 왜 내게? 그리고 요즘 제가 뭐 갱년기라서 자꾸 눈물이 나서 우리 그 랩노드 생각하니까 또 막 그래서 뭐 사고 난 건데 하여튼 저도 그 랩런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런 이거 하다가 이게 못 본 거예요 내가 또. 그러니까 막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거의 제 기도의 90%는 대화입니다. 하나님 뭔데 이거? 막 대들어요. 대화예요. 저는 대화합니다. 늘 이제 무시기도 대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또 귀한 현장에서 또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메시지 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우리 렘넌트 갑자기 어떤 응급 그 얘기 듣고 또 대화했죠. 그 중얼중얼 그래 하나님 뭐 보장됐다면서 왜 가는데 하나님 진짜 내가 안 믿을까요? 가장 제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대화하다 나가 막 욕도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하도록 만들지. 내가 왜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여러분들 배가 아프면 하나님 내가 왜 배 아파요? 이러잖아요. 배 아픈데 하나님 237과 5천 종족 야 그건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는데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기도에다 진짜 여러분들 제자예요. 근데 저는 시험 치는데 그런 기도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 좀 점수 좀 줘야 되는데 이번에 한 90점 이상 대화예요. 여러분 업무하다가 뭐 하나 빠뜨렸잖아요. 얼마나 긴장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 빠뜨렸는데 어떡하지? 팀장님 말면 어떡하지?
과장님 알면 어떡하지? 학교에서 여러분들 큰 실수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알면 어떡하지? 벌점을 얼마 맞을까? 이걸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기도해요. 무시기도. 우리 렘넌트들 항상 기도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깨달을 거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큰아들한테 오늘 하나님 깨달음이 있다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렇죠?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달음. 그게 대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왜 여기 너무 아픈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몸이 너무 아플 때는 다른 거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 아파. 하나님 고쳐줘. 나 하나님 자녀야.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2, 3, 7, 5천 종족 해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운 게 2, 3, 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삶의 거의 90%는 대화기도, 무시기도해야 돼요. 이게 뿌리 내려야 돼요. 기도가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상태가 사단이 노리는 황폐한 상태를 안 가요. 여러분들 근무하시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 이거 왜 이랬지? 왜 이거 이래 터졌어? 하나님? 그때는 반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돈 달라 할 때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재창조해 멋있는 나의 아버지시 안 가잖아요. 우리 집에서 내한테 돈 달랄 때는 어이 그리고 앞에도 없어 그냥 보내 금액 끝. 근데 난 또 보내 또. 근데 하나도 기분 안 나빠. 근데 저 하나님 자녀는 네가 내한테 그거 하면 미친네 이래 나오잖아요. 요 집애가 내보고 뭐 좀 보내주세요 하면 내가 외국에 왜 보내줍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뭐 안 되면 대화하세요. 하나님 이거 왜 이거 지금 갑자기 이거 공장 멈췄는지 이 뭔데 이거 하나님 보장됐다며 날 죽이란 거가 대화하세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저는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90이니까 무시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뭐 거룩하시고 이런 거 어딨어요? 그냥 왜 하는데? 오늘 우리 렘넌트 제가 아침에 그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왜?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구나. 그렇지. 하나님 계획이 있지.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렘넌트들 시험 칠 때 성적 위해서 기도하면 뭐 기도 아닌 것처럼 다 배웠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대화하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한 거 놓치지 않도록 성적이 좋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좀 성적 좋게 해주세요. 대화하세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이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죠. 기도가 뭡니까? 대화인데 우리 삶의 거의 90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막 따지세요. 왜 보장한다 해놓고 나는 편집 말씀 제대로 했는데 보장했다면서 하나님 하나님도 안 캐. 어떨 때는 막 뭔데 이거 이럴 때도 있어요. 진짜 왜? 저분은 내 아버지시니까 난 자녀니까 그거는 뭔데 이게서요. 근데 또 응답도 있었어요. 제가 내일 이제 중요한 또 약속이 있거든요. 내일 중요한 약속을 두고 진짜 모든 것이 보장됐네 이거 누렸어요.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보장됐다 이거 그럴 때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렘넌트 이럴까 오늘 오후에 저녁에 나
그래 막 하루에도요 막 우울증인지 하여튼 굉장히 제가 하루 말씀 편집된 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땡큐 했다가 막 싫어했다가 막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거의 우리 인생의 하루 인생의 90%는 대화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뭐 2, 3, 7, 뭐 5천 종족 살리게 해주세요. 그가 기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건 구호지. 여러분들 그 병든신 부신 병 좀 육신적인 질병 있는 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왜 아픈데 이거? 나 좀 도와줘 하나님. 어? 이렇게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저는 해요. 어느 정도 하면 옆 사람이 저보고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혼자 저 사람 뭐 그래서 이제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이제 전화하는 척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 너무하네 하면서 제가 오늘 하루만 해도요 응답과 슬픔과 진짜 우리 랩런트를 위한 눈물과 왜 이거 저 오늘 막 완전 조울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대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려라 했잖아. 그 제가 조금 우울증 있는 청년한테 계속 야 기도해 다 대화해라 대화. 내 왜 내가 이러냐 대화해라. 하나님 매달려라 집중해라. 말씀 제대로 잡았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 고쳐줘. 왜 안 고쳐진대 하나님? 모든 것이 보장됐다면서 왜 그래 하나님? 기도하세요. 대화 기도. 거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그 제가 이제 하는 기도예요. 요게 이제 뿌리 내는 거죠. 계속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 너무 재밌어요. 언약도 생각났고요. 그래. 내가 참된 전도 제자니까 이런 핍박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야, 내가 제자 아니면 사단이 나를 건들겠어? 이게 기도입니다. 편지 때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의 10%인데 이때는 너무 중요한 거 하셔야 돼요. 하루에 무슨 기도냐? 24 그리고 정식 기도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24와 정식 기도. 무슨 말이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세계 레멘트 대회를 두고 내가 집중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세계 모든 레멘트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7대 여정을 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집중 집중 24 정시 집중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대화와 무시기도. 우리 렘넌트들 시험을 치고 있는 과정에서는 대화 무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그 시간 외에 한 10%의 시간을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24시 정시 집중. 요 기도 제목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매번 하는 기도 이거잖아요. 24. 기도 24.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호흡을 달고 계속 집중한다. 호흡은 하면 집중이 돼요. 그럼 거기에 기도 제목을 중요한 걸 담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중요한 걸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4 기도하고 집중하고 정시할 때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제가 대화와 무시기도 해요. 이게 제가 뿌리 내니까 너무 좋아요. 이 10%지만요 진짜 이 10%에 비해서 우리 HRC 제가 늘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우리 저기 윤공공 전도사님이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내가 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랩런트 아이라서
아, 그 들어가 있는 렘넌트 보니까 무슨 스파르타도 아니고 완전히 너무 불쌍하더라고. 근데 저는 다 성인이 돼서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와, 그 들어간 렘넌트 보면 뭐 대단한 뭐. 와, 뭐 아침 뭐 5시 기상해가 운동하고 6시 뭐 메시지도 한. 야,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제가 렘넌트 아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 커서 만나가지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죠? 아, 그것도 감사한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집중을 하고 정시하고 그다음 24 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시간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있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집중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요, 우리 HRC를 준비하는 우리 부교육자분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HRC를 준비하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참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힘들게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기도 제목하고 준비하고 이게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렘넌트, 아, 저 같으면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조용히 어디로 사라지는. 너무 일이 너무 이제 많으니까 또 중요하니까 이 HRC 같은 경우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세계 렘넌트 세우는 일에 또 우리 리더스르네 또 WRC 이런 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24시 정시기도 집중기도 진짜 내가 10% 중요한 기도할 때는 이 기도 제목을 담아서 기도해요. 그 내게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24시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시 집중하는데 시험 성적을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거는 틀린 기도예요. 내가 너무 중요한 집중 기도하는데 내가 시험 뭐 이렇게 잘 치게 해주세요. 나를 성공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뭔가 안 맞는 기도예요. 내가 뭔가 24시하고 정시하고 집중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좋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획, 뜻 붙잡고 호흡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집중하는 너무 집중해서 여러분들 막 건들기 너무 힘들 정도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요때 나오는 기도 제목은 다르겠죠. 여기서 오는 기도 제목은 다를 겁니다. 근데 기도는 하셔야 돼요. 매일 이걸로 분명히 하나님 답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24시 정시 집중할 때는 뭔가 다른 기도 제목,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너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의 응답이죠. 그래서 기도 뿌리 내린다는 게 뭐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축복을 누리라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기도 뿌리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원내스를 이루면서 기도하는 거죠.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진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 이게 설계예요, 설계.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설계하셔야 돼요, 기도로. 나는 이렇게 살 거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고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갈 거다. 편집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구하고 매일 기도해라. 어떤 사건 앞에서도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
저는 이번 주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너무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감사했어요. 기도, 설계. 아, 그런데 또, 아, 또 안 좋은 일도 또 대화하면서 무시기도 하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기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로 설계하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기도의 중요한 것에 뿌리 내리셔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응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디자인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여러분들의 체질이 돼야 되겠죠. 디자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디자이너예요. 이, 그 전도하기 위한 디자인. 저는 92년도에 그 유광수 목사님 집회 참석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전에는 교회당은 여자 보러 갔어요. 그 여자 보러 갔는데 근데 여자들 절실해요. 근데 보러는 갔어요. 왜냐면 뭐 여자들 많다니까. 갔는데 복음 얘기는 하나도 못 듣고 뭐 인생 그렇게 살았지 뭐. 그때 이제 20살 때 이제 92년도에 대구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 집회 제 참석했는데 아 진짜 예수님 영접했어요. 사단 얘기, 하나님을 떠난 얘기, 마귀 얘기, 그다음에 뭐 저주, 재앙 이런 거 들었거든요. 삼직. 그래서 얼마나 불탑니까 그거 들어가지고. 그래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저하고 같이 전도 나가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가자마자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 망합니다. 근데 애들도 망해요. 아, 이런 얘기하니까 디자인을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그 처음에 들은 대로. 근데 이제 멱살 잡힌 적도 있고요. 아, 진짜 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장사집에 가가지고, 아, 이제 마귀, 선생님, 사장님 마귀 자녀고 망하는데 어떡할래? 아들도 망한데 지옥 있고. 아, 이래 하니까 막 재수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막 멱살 잡힐 적도 있고 그때는 제가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그렇게 멱살 잡히는 게 핍박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핍박이고 아 역시 복음 전하면 마태복음 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막 박해 받으면 하늘에서 큰 상이 떼가면서 나 그건 줄 알았어. 그게 제가 90년도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막 나가면요, 저 전도 잘했어요. 가면요, 막, 하루에 막 10명씩 영접하고, 뭐 하여튼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접 엄청 많이 시켰어요. 제 디자인, 영접.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거 막, 처음부터 이렇게 마귀 자녀다 하니까, 근데 지금 2021년도에 디자인을 보니까, 아, 내가 그 사장님 입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떤 이산의 인간이 와가지고 마귀 자녀고 망한테 해서 내가 소상공인 사장님 같으면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제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2021년도 코로나19 이후에 전도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디자인하셔야 돼요. 디자인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나이 드니까 향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있어요. 90년대 정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전도 잘했는지 정인이 있어요. 가면요 그냥 마귀 자녀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여섯 가지 그 상태 그대로 얘기하면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접 엄청 많이 시켰던 그 기록도 남아 있고 그랬어요. 그게 내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2021년도 내 전도 디자인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디자인이 맞는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비대면 시대, 이런 시대에 이 전도하고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막 90년대 전도하듯이 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 전도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안 먹히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걸 또 갱신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그럼 내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럼 그 전도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내가 이때까지 전도는 그렇게 이해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런 전도를 안 보여줘요.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를 디자인하셔야 돼요. 아니, 말씀이 편집되어 있고 기도로 설리가 세팅이 딱 되어 있으면 전도를요 멋지게 디자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멋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딱 멋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저 사람 왜 멋이 없지? 전도 절대 못합니다. 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술을 하는 렘넌트도 그렇고 일들 속에 하나님 나 왜 이번 주 강단 이건데 왜 내게 이런 거 왔어?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 하나님 알아서 해야 돼. 명령하면, 하나님께 명령하면, 이거 유대인들은 까무러칠 얘기지만 하나님께 명령하면 하나님이 즉각 시행합니다. 그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야, 그거 뭐 별 거냐? 그 뭐 별 것도 아니지 왜 그래? 별 거 아니에요, 인생. 인생 살다 보면 사고도 내고 실수도 하는 거지. 아무 사고 안 내고 실수 없다? 그게 인생입니까? 천국이지. 그 가운데서도 말씀이 어떻게 편집되어 있고 기도, 하나님께 따지고, 이게 이제 그 멋이 나오는 게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이 디자인이 안 되면 전도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렘넌트들 전도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하느냐. 저는 노예 요셉 빼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께 대화합니다. 하나님, 나는 노예 요셉 안에, 나는 총리 요셉이야. 나는 총리 요셉.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총리 요셉으로 세워. 뭐 노예 요셉은 그거 내 깔고 제 끄고, 나는 총리 요셉. 그리고 내가 멋있어야 돼. 그래 전도하지. 세상의 리더라면, 그 세상의 리더라면 멋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 디자인을 멋지게 안 하는데 누가 세상 사람이 따라옵니까? 멋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이 말은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도 디자인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전도하지? 그래서 12가지 이 인생의 문제를 보세요. 이거 디자인 안 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디자인이 돼요. 전부 성공이잖아요. 돈. 근데 여러분들이 돈에 깨끗하고 멋있다. 직장에서 주는 월급만 딱. 그리고 이 친구가 월급 이만큼 주는 게 너무 아깝구나. 디자인된 거예요. 12가지 인생을 보면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보면 디자인합니다. 저는 그 지금 새로 열린 다락방들 있잖아요. 그 새로 열린 다락방인데 그분이 지난주 수협을 들었대. 그래가지고 내가 다락방을 하니까 그 목사님 왜 가십니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 이제 복음 편지 일관했죠. 그 우리 그 인생이 전부 다 이거 그러니까 그 근데 그분이 그걸 알아들어요.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 12가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걸 알아듣고 아 그게 인생 문제구나라고 이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전도 디자인했습니까? 멋있잖아요. 전부 다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인데 인생이 전부 다 무속과 무당과 우상에 잡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지옥의 배경 속에 아이에게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빠져나오는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한테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해서 편집을 하고 설계해서 디자인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래 안 만들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후는 코로나19 이전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물 건너게 한 거예요. 또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디자인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까 그 교육자 또 부교육자분 너무 수고해주고 밥 사줄게 하니까 자고 밥 먹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 줬어요. 왜냐하면 또 자고 밥 먹으면 얹히잖아요. 뭐 그 뭐 편한데 제가 그래도 뭐 그 그냥 근데 저는 이렇게 어 그래 오늘 저녁에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힘내라 기도할게 내가 정식기도 때마다 기도할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전도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저 부교육자가 혹시나 날 보고 아 저 목사 참 멋있다. 어,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만 해줘도 전도예요. 그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그냥. 제가, 근데 이 어른들, 어른분들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서에 수고하는 교육자분한테, 뭐 삼계탕 같이 먹자 하지 마세요. 교육자분들도 부담, 그냥 삼계탕 드세요 하고 뭐 주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면 교육자가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아, 진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거 딱 보여질 때 전도입니다. 그게 불신자한테 이게 딱 보여지면요, 그게 전도예요. 요셉이 전도 얼마나 쉽게 했습니까? 요셉이 곡식을 가지고 전도했잖아요, 곡식. 애굽의 토지법을 완전히 바꿨죠. 근데 그 요셉이 곡식 그를 팔면서 이걸 심었다는 사실 몰랐죠. 제가 발견했어요. RT 다 이렇게 제가 그냥 스스로 발견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은 묻지 마십시오. 요셉이 곡식 팔면서 RT 그다음에 그 밑에는 RUTC 그 이 사람들이 곡식 사가면서 이 뭐지? 그러니까 이제 사전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게 렘넌트, 이게 하나님, 그리고 이런 마크 있잖아요. 이 무슨 마크지 이거? 어 이게 다락방? 이 다락방이 뭐야? 그 당시에 이제 네이버를 찾아보는 거죠. 4천 년 전에 애굽 사람들이 네이버를 찾으니까 이 다락방, 아 이거 복음만 전하는 단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디자인했습니다. 전도 멋있죠? 그래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저는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제가 자동차 디자인 잡지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자동차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이 마크를 꼭 세우고 싶은데 어디에 이거를 새길까라고 늘 고민한 거예요. 내가 만드는 이 차 디자인에. 근데 RT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드러나는데 뭐 이게 R자인지 T자인지 모르게 막 그 어떤 사람이 똑 보고 이거 뭐지? 이거 RT 같은데. 그래가지고 네이버 찾아보다가 뭐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각 분야에서 다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둘째가 복싱합니다. 이제 유도를 거쳐서 복싱하는데 아, 무서워요. 힘도 세고 막 뭐 복싱까지 하니까 어제는 카운터 펀치 딱 하면서 내한테 달려오기를 야 엄마한테 가라 엄마한테 나 말고 실험해봐라 배운 거 그렇게. 근데 좋은 점이 뭐냐 리더가 돼요. 학교장 무슨 계획이냐 말씀 모든 것이 딱 이 잡고 설계를 어떻게 했냐 이 학교에 왕따 시키는 이 나쁜 놈이 올 때는 이제 유도로 업어치기로 이제 눌러버리고 좀 근거리했다 그러면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없앨 거다. 어제 그 얘기 하더라고 저한테. 이렇게 하면 설계가 다 돼 있어요. 그 리더죠. 싸움 잘하니까 그게 리더예요. 애들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자기의 존재감을 알려주고 얼마나 디자인 잘했습니까? 아, 역시 내 아들. 저는 서울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버드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싸움 잘한다? 내 아들. 왜?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애가 이기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싸우냐? 싸우지도 않아. 그냥 눈빛으로 없애요.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눈빛으로. 자, 끝! 디자인, 멋. 그런데 이거 하셔야 돼요. 12가지 인생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어떤 디자인을 했냐? 여러분들 업이 있을 겁니다. 학업도 있고 사업도 있죠. 이게 237과 5천 종족 맞는 디자인을 해라. 237과 반드시 5천 종족. 237, 5천 종족을 내가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다민족부 분하고 식사하러 가면 237과 5천 종족이에요. 다민족 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아이고 힘들겠네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 몇 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주 내가 밥을 좀 대접하고 싶다. 그게 237과 5천 종족이에요. 내 업이 237과 5천 종족과 맞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그 다민족 사람이 여러분들 평생 있지 않아요? 아, 참 나를 따뜻하게 국밥을 대접했던 그분, 아, 나를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줬던 아, 그분이 생각나잖아요? 237과 5천 종족. 뭐 어렵습니까? 저는 이거 매일 하락하도 매일 합니다. 만나면 무조건 막 합니다, 저는. 일단 다민족이다. 무조건 합니다. 아월스에서 우리 다민족 만났다. 무조건 제가 삽니다. 무조건. 조건 없어요. 무조건. 그게 237과 5천 종족. 어렵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라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교회 오는 다민족 한 사람 밥 한번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좀 힘내라 괜찮다. 우리가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니 그거 하는 게 237, 5천 종족이죠. 뭐가 237, 5천 종족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업, 학업과 사업이, 산업이 237과 5천 종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를 디자인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인이란 말을 이거 꼭 잘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그대야 돼요. 서밋돼야 돼. 서밋되지 않으면 디자인 안 된 겁니다. 서밋이 딱 돼야 돼요. 실력 그리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 편집, 설계기도, 전도 디자인, 서밋이 돼야 돼요.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열심, 땀의 가치, 땀의 열정,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진념, 불신자 아닌데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 서밋이 안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저는 공부할 때 악착같이 했습니다. 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 부모 보면 뭐 시원찮고, 나도 시원찮고, 누가 날 도와주는데,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악착같이 공부해요. 악착같이. 공부할, 제가 공부할 때 무조건 악착같이 합니다. 공부가 내게 완전히 전복돼도 공부합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노력, 땀, 열정, 시간, 진념,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거 없다 서밋 안 됩니다. 서밋 그냥 되지 않아요. 서밋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땀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좋은 대학 가고 싶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건 진리입니다. 세상 말로 진리예요. 사업 성공하고 싶죠? 바꾸셔야 돼요. 뭔가 하나 맡기면 어설프고 자꾸 뭐 이중으로 신경을 쓸 것 같으면 안 하면 돼요. 전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뭐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원망하면서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총선하면 또 한 사람이 또 해야 돼요. 왜? 어설프게 제가 하니까. 안 하긴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그래, 전도가 디자인 안 되죠. 서밋. 너무 중요한 작은 부분도 서밋 전혀 안 돼요. 저는 이게 그 진실이다 봅니다. 김진실 선사님 말고 진실. 이게 진실이에요. 땀 흘린 자가 열매 먹어요. 그건 진실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땀을 흘린 사람이 서밋이에요. 남의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 그게 뭔 서밋입니까? 남을 어렵게 하고 자기가 뭘 이렇게 한다? 제가 연락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안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밋. 이 사람이 뭔가 지위를 올려가고 뭐 이런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거 말고 너무 기본적인 것, 이 디자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해요. 아, 이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나? 편집, 설계, 디자인. 남 어렵게 만들고 남 괴롭히는 사람이 무슨 서밋입니까? 그럼 우리 렘넌트들 왜 노력 안 해요? 영어 잘하고 싶습니까? 하루에 100개 200개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영어 잘하고 싶다. 그 대화 한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아휴, 그냥 한국어나 잘해라 해요. 한만 그거 가지고 대화해도 왜 내 영어 잘 못합니까 하나님. 대화도 하나님이 네가 뭐 하루에 100개 단어도 안 외운데 뭐 영어 잘할 수 있나? 한국어나 잘해라. 한국이 세계복음하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밋의 자세, 서밋의 준비, 서밋의 어떤 그런 하나도 준비 안 했고 내가 서밋으로 가겠다. 내가 총리 요셉으로 가겠다. 그 뭐 사자성어도 어불성설이란 말이 있지만 저도 그거 안 믿어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응답 줄 때도 정확하게 질서 내려줘요. 뭐 혼잡하고 복잡하게 안 줘요 하나님. 준비되면 줘요. 그 여러분들 왜 응답 못 받느냐?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말씀 편집해서 기도 설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도예요. 저는 전도 잘하고 싶습니다. 디자인 어떻게 했냐? 작품인데 나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진짜 참된 제자가 돼야 되겠죠? 진짜 참된 제자.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누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도 누리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누리세요. 저는 많이 누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렘넌트 아프다 해서 또 누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획 있고 대화하고. 그리고 또 오늘 기쁜 어떤 응답 받았거든요. 또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땡큐. 내게 이런 은혜 주셔서 너무 땡큐 땡큐. 하나님. 그런데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매번 그래요. 그럼 또 대들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안 대들고. 아 하나님 땡큐. 역시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랬다가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뭐 왜? 왜인데 이거? 이랬다가 또 할렐루야 이랬다가 그게 뭐 인생인데 뭐 광년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계속 누리는 게 제자예요. 제자예요. 흥분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참된 제자가 뭡니까? 이문주 강단이잖아요. 그리스도 중심. 뭐든지 그리스도 중심. 딱 항상 그리스도 중심. 이게 참된 제자. 그리고 마지막 참된 제자가 뭡니까? 교회의 축복을 아는 사람. 우리 하나교회.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다는 걸 아는 사람. 이게 참된 제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편집하시고 기도를 잘 설계하시고 전도를 디자인해라. 저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방점을 찍는다면 사실은 저는 제 인생에 여기에 방점을 찍어요. 내 평생에 전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멋진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제 방점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참된 제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 전도학교 때 기도하는 제목들은 우리 프로젝트에 있고요. 먼저 우리 이번 주에 같이 할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세계 렘넌트를 찾아 세우고 또 렘넌트를 서밋의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오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HRC 특별헌금 시간과 하나 알루트시 예배와 또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 그리고 지금 전국 장로 연합 수련회가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세계 렘넌트 리더 또 세계 렘넌트 대회, 이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매주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